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에너지를 팍팍 채워드리겠습니다. 성공 예감 예사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있잖아요. 네. 카페에 가보면은요, 커피 리필은 물론이고요, 레스토랑에 가면 음료는 그냥 뭐 원하는 데까지 리필을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네. 리필해봐야 몇 번 안 먹게 돼요. 뭐 10잔씩 마실 수도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한 잔만 리필해줘도 기분이 참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손님을 끌어당기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현장 돋보기 시간에는 무한 리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 드리겠습니다. 자, 와 이런 것까지 무한 리필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오늘 고민타파 해요소에서는 특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늘은 미술용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지역 소상공인 소식부터 먼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지역 연결돼 있습니다. 부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 김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 배경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향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네. 첫 번째 소식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달 22일 의무 휴업일의 시행으로 대상 업체를 점검했는데요. 대형마트 2개 업체와 12개 SSM은 전부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휴업을 실시한 당일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들 업체의 휴무가 인근의 자영업자에게 매출 효과로 이어지기는 아직 소원해 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13일과 27일이 의무휴무일로 진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지난달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다음 소식 들려주시죠. 두 번째는 부산의 서면 일대에 메디칼 거리가 조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면 메디칼 스트리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선도 의료기술 지원을 받아서 지난 2009년도부터 약 2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는데요. 지난 1일 서면 메디칼 스트리트 의료관광안내센터에서 거리 조성 준공식을 가졌고 축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산에서 서면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쇼핑의 중심 상권으로 외국인의 의료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말씀대로 부산 서면에요. 메디컬 네.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의료 관광으로 더욱 주목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메디컬 스트리트 네. 때문에라도 부산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고대로 오늘 현장 돋보기 시간에는요. 네. 무한 리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고기면 고기, 회면 회. 뭐,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외식 명소들이 네.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무한 리필 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계절인 따뜻한 봄이 돌아왔지만 서민들의 가벼운 실업은 찬바람만 쌩쌩 본다.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가벼운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음식점 간판 문구는 다름 아닌 무한 리필! 끌리죠. 귀하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한국인 정서에 딱 맞춤 서비스인 무한 리필 전문점. 부모님의 배도 든든하게, 우리 아이의 배도 든든하게,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의 매력! 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맘 놓고 무한 리필 전문점 삼매경에 빠져볼까나? 아, 제가 좋아하는 횟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한 음식점.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굶주림 되잡고 온 사람들이 배를 땅땅 치며 나간다는 무한 리필 음식점. 한 번을 먹어도 배부르게 푸짐하게 먹는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높은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고기 전문점이 바로 이곳이다. 저희는 소고기 6가지, 돼지고기 8가지를 손님들이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드실 수 있는 고기 전문점입니다. 최고급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만원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고급 고기 뷔페 전문점이 인기의 몰이죠. 고객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정액만 내면 최고급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한 제공한단 말씀. 와, 고기 좋아하는 분들 그냥 못 지나치겠는데요. 와. 일단은 손님들 앞에서 고기 작업을 하니까 일단 신선하고 바로바로 해주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부위별로 진열된 고기들을 뷔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트 빠네요. 특히 다른 고기 전문점에선 찾아보기 힘든 무한 리필이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입맛도 만족, 서비스도 만족시킨다. 일단 또 깔끔해서 인상적이고요. 네. 안정하고 토시, 갈비살, 광양불고기, 우산격 뭐 그렇게 있습니다. 매력이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청육한 신선육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 식당의 중심부로 할 수 있는 미트바에서는 각 부위별 고기를 놓아두어 손님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타먹을 수 있는데 고기 접시가 비어갈 때쯤 새로 청육한 고기가 나온다. 바로 손님의 신선한 고기에 원하는 부위를 먹고 싶은 양만큼 실컷 먹을 수 있어 좋은 이곳.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다. 아 예, 성인은 15,000원이고요. 초등학생은 10,000원이고 유아는 5,000원입니다. 오, 이 괜찮은데요? 가격을 내시면 손님들이 고기를 마음껏 무한정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구조권을 갖고 있습니다. 남으니까 하시겠죠? 평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는 손님들도 고기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요즘 좋다는데. 고기 먹으러 가려면 정말 지갑이 두터워야 되는데 요즘 가족 외식의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여기 일단 소고기가요 15,000원인데 되게 싸잖아요. 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되게 고기가 맛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불고기 1인분 가격인데 내가 어머나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내가 선전 많이 하겠다고. 너무 맛있네요.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고객분들은요 너무 맛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네, 나가서 또 소문을 내주시잖아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족 단위나 아이들과 함께 온 손님들을 배려했다. 너디뿐 일이야. 고기 메뉴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냉면, 제육쌈밥, 갈비찜 정식, 쇠고기국밥, 육회 비빔밥 등 다양한 식사 메뉴를 구성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준다. 세련된 분위기에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 종업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좋은 점수를 줄만하다. 따로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 네 눈치처럼 주보며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고기 뷔페라고 하면 고기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고기의 질이 상당히 좋고요.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손님들이 드시면 아 이게 정말 고기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고객들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테이블 간의 간격도 넓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테라스 공간도 잘 마련을 해서 손님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객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려했습니다. 아 고객의 입맛도 서비스도 만족을 시키는군요. 야외 공간을 준비했다. 고기 냄새로 실내가 답답했다면 야외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게 또 뭐예요? 네, 커피 리필입니다. LA갈비, 네. 소갈비살, 안창살, 주물럭 등 부위별 고기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갈비, 수제 소시지도 있어서 가족 외식으로는 으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해벌리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고기 전문점은 어떨까? 고급 음식점들이 차례 잡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이곳에 고객이 컴온이라고 외칠 때까지 가격을 통 크게 내려 어떤 서민들의 지갑을 술술 열리게 만드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데 뭘 끊임없이 주는 건가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와 진짜 죽인다. 야 너무 맛있어. 들어올 때는 그냥 손님, 나갈 때는 단골로 만든다는 이곳. 저마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 연신 최고를 남발하는데 뭐냐고요? 비밀 전략은 바로 저 엄지 손가락에 있다.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오면 저렴한 가격에 회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니 회 무한 리필 전문점 못 봤어요. 무엇이라? 정말 비싼 회가 무한 리필이라고라구나.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란다. 매일 통영과 완도 현지에서 오는 싱싱한 해산물들 갓 올라왔다는데 헐떡대는 광어부터 멍게 해산물, 쭈꾸미까지 회까지 가득 온다는데 아무리 회가 무한 리필이라지만 비싸지 않을까? 네, 현재 광어 무한만 가격이 21,000원이고요. 와. 지금 5월 이벤트로 16,000원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식장과의 직거래로 보다 싸고 싱싱한 횟감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이 무한 리필 횟집만의 성공 전략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은 이 횟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아, 저희는 산지에서 바로바로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직송이라서 이렇게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다, 무한 리필이다. 여기에 서비스 하나 더. 대형 접시에 푸짐하게 회를 담아낸다. 그 이유는
찾아온 손님들 번거로운 걸음 덜하시라고 고안해낸 방법이라는데 보다 푸짐한 양을 내기 위한 주인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이다. 이렇게 하루에 썰어내는 횟감 양도 만만치 않다는데. 와, 회를 배부르게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하루에 한 70kg 정도 잡습니다. 70kg면 100마리 정도 되죠. 100마리 정도요. 회 무한리필이라는 이색 서비스로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여기 회 하나 리필해 주세요. 참 생소하죠, 회 리필. 예. 와. 예수님 명령만 좀 강화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잠시만요. 네. 와. 저도 해 리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게요. 네. 오. 신기념 통 큰 편집의 무한 리필 매력에 빠져볼까나? 특이하게 이곳은 밑반찬으로 나오는 음식들은 리필이 안 되지만 회는 무한 리필이란다. 신선한 회를 마음껏 먹고 가라는 주인장의 배려라고나 할까? 무한 리필이 왠지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지만 확실히 고급 회를 배가하게 채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 또 소주병이 얼마나 늘어나시겠어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네. 부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 아, 여기서 바로 잡아서 싱싱하고 일반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저기 한번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뭐 좀 질도 떨어지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 한 접시로 질도 서비스도 고소한 새우 소금구이까지 무한정 대량이요. 아, 참. 자기 입에 넣으랴, 남자친구 입에 넣으랴, 바쁘다 바빠. 놀랠 로짜네요 진짜. 이곳만큼 찾아오는 가족 연인들에겐 푸짐한 양만큼이나 사랑도 샘솟는다. 바로 앞에서 잡아서 주시니까 진짜 싱싱하고 양도 많고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주꾸미도 있고요, 가리비도 있고, 입맛이 좀 질렸다 싶으면 또 다음 메뉴를 갖다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지만 회가 한 접시, 두 접시 나오고 간장에 찍어먹고 초장에 찍어먹고 쌈에 싸먹고 회 한번 질릴 때까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강추한다. 싱싱한 제철 회부터 다양한 회까지 회를 한 접시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음식점이다. 그동안 고가의 고급스러운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고기와 회. 질 좋은 회와 고기가 배부를 때까지 무한 리필? 거품을 쏙 빼고 일반인들이 언제라도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중화 선언을 한 음식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리필 전문점에서는 그동안 얇은 지갑 때문에 가족 외식을 걱정하셨던 가장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다. 이젠 외식비 걱정 따위는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한 방에 날려버리길 바란다. 무한리필 하면 가셨다가 실망하고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리필 전문점의 인식이 아주 달라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무한리필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왠지 좀 질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서비스도 굉장히 거기에 만족을 하고. 손님들이 게다가 거짓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고객 입맛도 만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른 시간이었는데 고기 전문점 횟집 외에도 어떤 무한리필 음식점이 또 있습니까? 네. 네,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고등어, 삼치, 뭐 조기를 무한으로 리필해주는 또 생선구이 전문점도 있고, 하다못해 뭐 칼국수를 시키면은 네. 칼국수를 리필. 또 무한적으로 리필해줘요. 칼국수 전문점. 또 라면을 주문하면은 뭐 찬밥이나 아니면 뭐 토스트, 삶은 계란 등을 또 계속 무한으로 주는 라면 전문점. 네. 네. 뭐 이외에도 뭐 김치찌개를 주문하면은 조그만 계란말이를 주는 또 김치찌개 전문점도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한한 게 많아요, 지금. 아니, 보면은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주 메뉴가 리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계란말이를 또 리필했어요. 두 메뉴인데도. 예. 그게 좀 반응이 있나 보죠? 아유, 반응이 참 좋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수성을 가진 음식 자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걸 무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간혹 가는데 이제 김치찌개를 이제 먹으러 갈 때 네. 야, 계란말이 먹으러 가자. 그럼 당연히 김치찌개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재미도 주면서 꼭 특수 메뉴 외에도 어떤 정해진 메뉴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무한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고객들도 그만큼 또 배부르고 만족스럽겠죠. 근데 사실 무한리필이라고 해도요, 정말 막 배가 터질 때까지는 못 먹거든요. 네. 그런 걸 또 활용한 마케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윤 씨는 거의 그렇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자중하려고 그래요. 네. 이 무한리필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음식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서비스하고 마다니겠어요. 네. 그럼요. 서비스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이제는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봤듯이 대부분 뷔페 식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별로 없어요. 고객들이 내가 먹고 싶은 만큼을 덜어서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력 부분이 좀 감소된다는 부분. 그러지만 일반 서비스 전문점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일일이 주문한 부분에 계속 갖다 주고서 리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차이가 나겠죠. 어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맛인데 네. 일반 전문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모 좀 더 맵게 해주세요. 네. 좀 약간 좀 뭐 좀 더 넣어주세요. 말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무한리필 전문점은 동일한 메뉴로의 동일한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형된 맛이나 이걸 먹을 수가 없고 네. 꼭 항상 정해진 거 그 부분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서 또 궁금하거나 걱정스러웠던 점이 무한리필 전문점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식자재 양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매출 걱정도 해야 되고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장점 먼저 본다 그러면 네. 경영하시는 분 자체는 일단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다 보니까 일단은 고객 확보하기가 좋아요. 일단 식당을 운영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정해진 가격만 내고서 무한대로 먹다 보니까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 꼭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서영 씨 좀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네. 서영 씨 같은 분들 몇 명 모이잖아요. 네. 금방 적자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간파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또 무한으로 가다 보니까 재료를 항상 좀 많이 보관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리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네. 장단점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뭐 쌍계비지떡이라고 그러죠. 싸면은 뭔가 야 이거 제품이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음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또 선입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정도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음식점을 네. 운영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 무한리필 음식점을 좀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무한리필을 할 경우에 일단 회전율 자체가 네. 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계란말이를 팔듯이 단일 메뉴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준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할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한리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 집에 온 손님만큼은 양껏 드시게 하고 간다. 그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그 넉넉한 인심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힘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고민 타파이오소 오늘은 특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주한중 변리사님 네.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특허, 디자인, 뭐 상표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모든 3종 세트로 해서 다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 홍대 근처에서 미술용품을 판매하는 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제가 판매하고 있는 수채화 팔레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능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새로운 수채화 팔레트를 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화해서 생산할 예정인데 모방 제품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출원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 예. 네. 자, 이 코너를 저도 진행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이 우수한 기능은 제품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는 특허를 분명히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 제도가 있다라는 거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례와 같이 지금 기능성과 그리고 또 이 장식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채화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까? 잘 모를 때는 애매할 네. 것 같네요. 뭐부터 네. 해야 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실제 제품을 아직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그 사례자께서 타인의 모방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 둘 양쪽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자께서 문의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제품의 독특한 외관은 그 상품을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권으로도 보호받으실 수가 있고요. 입체 상표라는 그 상표 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아, 말씀대로라면 그냥 한 제품, 한 모양에 대해서도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특허권은 그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고요. 네. 디자인권은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그 제품의 형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 또한 상표권 중에 입체 상표라는 제도는요. 제품의 입체적 형태가 가지는 출처 표시를 기능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설명이 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입체 상표. 네. 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권리는 한 가지 제품의 형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좋은 예가 있을지요? 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네. 그 최근 그 뭐 삼성과 애플 사이에 국제적인 특허 분쟁이 있다는 걸 많이 치열하죠. 네,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사실 이 분쟁들이 특허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그 애플이 최초에 삼성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네. 특허 그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그 애플의 특허권 그리고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했다는 이유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세 가지 모두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제품을 출시하면서 네.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권에 대해서 모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출원 비용이 들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출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네. 제품에 대해서 먼저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특허 출원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품에 장식적인 형상을 넣었다면 디자인 출원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제품 전체의 입체적인 외관을 또 입체 상표로 상표 출원을 해서 그 타사의 모방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상공인이나 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특허 디자인 상표 세 가지를 동시에 출원한다는 것이 사실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네.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뭐 네, 특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네? 200만 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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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디자인은 100만 원, 상표는 50만 원. 네. 뭐 그 정도가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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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습니다. 말이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차이는 좀 알겠어요. 그럼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선별할 수 있는 네. 기준이라든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는 예. 특허, 상표, 디자인이 서로 좀 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권리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네. 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뭐 일단 본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선택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채화 팔레트에 있어서 그 내부의 어떤 칸막이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팔레트를 들기 위한 손잡이 구조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성이나 편의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이러한 그 기능적인 특징만 가지고 있고 제품의 그 외관 디자인을 얼마든지 좀 변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기능적인 특징 그리고 그 즉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그 특허 출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기능이 우선이 될 때는 특허 출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 수채화 팔레트의 네. 어떤 독특하고 장식적인 그 외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일부 뭐 기능적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외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장 환경이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이 좀 짧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 타인이 쉽게 모방하고 그 얼마든지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그 등록받기가 어려운 특허보다는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네. 이 제품의 이 기능적인 특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볼 때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고 네. 무엇보다도 또 외관의 장식적인 특징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권이 남았어요. 네. 팔레트의 모양을 좀 입체 상표로 해서 할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수채화 팔레트의 네. 기능보다 외관 디자인이 더 중요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트렌드에 따라서 디자인을 자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동일한
입체적 형상을 좀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해서 그 제품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로서 기능할 수가 있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같이 20년, 15년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상표권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표 출원하는 것이 가장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또한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그 출원하기 전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는데요. 따라서 네. 먼저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을 출시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입체 상표로서 상표 출원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민타파 해우소에서는요 제품을 개발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 또 어떤 모양이라든가 또 장식성 부분에 네. 있어서 우리 세 가지 출원 방법이 있죠. 특허, 디자인, 상표권 어떻게 좀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주한중 변리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타파 해우소 이 시간 함께 네. 하시면서 사례를 통해서 상담받고 싶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네. 주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녹화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타파 해우소 함께 했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좀 느끼셨겠지만, 네. 내가 어떤 해야 될 의무 못지않게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는 데에도 좀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스스로 찾아보고 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1627-5012, 1627-5013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네. 자, 성공예감 Yes I Can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